보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고자 하는 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IG 손해보험에서 이번에 GA 쪽에 7월달에 신상품이 나왔어요. 바로 뭐냐면요, 여성만을 위한, 여성을 위한 여성 전용 보험이 나왔다는 거죠. 남성은 절대 가입할 수 없고요, 여성 쪽에 특화된 상품으로서 일단은 여성 부인과 질병이나 여성 암 쪽에 좀 아무래도 다른 회사보다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보장 혜택은 좀 더 크게 가입할 수 있는 여성만을 위한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7월 달에 나왔는데 이제 7월 달 쯤 있으면 이제 마감인데, 일단 8월 달에도 이 상품이 매우 좋기 때문에 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매우 좋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제가 상품을 올려드립니다. 일단은 AIG 참 당당한 여성보험이고요, 가입 금액은 갑상선 암 진단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인과 질병 수술비가 최대 100만원, 갑상선 질환 수술비가 최대 13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특정 여성 특정 생활 질환 수술비가 13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AIG 손해보험 하면 아무래도 좀 인지도도 없고 좀 브랜드가 좀 이렇게 생소하지 않기 때문에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회사가 30개 회사 보험에다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 회사 비교하고 또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좋은 회사 제가 비교해본 결과 AIG 손해보험에 이 여성보험, 참 당당한 여성보험이 매우 메리트가 있어서 제가 상품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일단은 AIG 손해보험에 참 당당한 여성보험이에요. 여성암이 특정 질병 보장 플랜이 매우 좋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도 간편가입으로 가능하시고, 여성 특정 암진단비가 최대 2,000만원까지, 그리고 갑상선 진단비가 최대 2,000만원. 요즘에는 아무래도 소외감이나 유사암 이런 갑상선암이 각 손보사마다 1,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MG손해보험은 2,000만원까지 돼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 AIG손해보험에서 갑상선암비가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죠. 1년 미만 시에는 물론 50%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갑상선 질환 수술비가 130만원, 부인과 질병 수술비,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여성 생활 질환 수술비가 최대 13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 외로 뭐 보장 든든 건강비도 있고, 뭐 뇌졸중, 경증 이상 치매 진단비, 질병 수술비, 인공관절 수술비가 다른 상품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타사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여성 쪽에 특화된 보험을 제가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나머지 이런 보험들은 뭐 타사에도 있기 때문에 물론 AIG 손해보험, 치아보험 괜찮고요, 참 든든한 통합보험도 매우 괜찮은데, 당뇨보험도 이제 진단비가 나오고요, 당뇨 진단비가 최대 500만원까지, 질병 후유장애가 3,000만원까지 되고, 최저보험료가 만원인데, 이런 보장은 타사에도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어서 오늘은 AIG 참 당당한 여성보험으로 포커스를 제가 맞췄습니다. 자, 경제활동은 늘어났지만 높은 평균 수명의 의료비가 지출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여성을 위한 전문 보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보험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상품명은 AIG 참 당당한 여성보험이고요, 10년간 자동갱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비갱신형 아니면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0년 자동갱신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고요, 보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매우 좋은 상품이라는 거죠. 30대부터 70세까지 보장이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주계약 만기 유지 시 보험가입 금액의 5%가 지급이 됩니다. 자, 유방, 자궁 난소암에 대장암 진단받아도 최대 5,000만원까지, 요게 장점이 있어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 하시면 보험료가 10만원대 훌쩍 넘어가 버려요, 40대 기준으로요. 근데 일단 10년 만기 갱신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질환이 수술비가 최대 100만원까지 구성이 되시고요, 갑상선 질환 수술비가 최대 130만원, 그리고 갑상선암 진단비가 최대 2,000만원까지 구성할 수가 있다. 자, 그 보장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성에 꼭 맞는 암진단비가 유방암, 자궁암, 질 및 외음부암, 그리고 대장암 위암이 5,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고령화 시대의 여성을 위한 특화돼가지고 중대질환 시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가 치매 보장까지 다 각각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그 여성 맞춤 부인과와 이제 수술비가 보장이 되시고요, 자궁 편할 근종, 자궁 내막증, 그리고 유방 섬유선종 수술비가 탑재가 됐어요. 그리고 현대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보장이 되시고요, 여성 특정 질병 진단비와
여성 생아 질환 수술비가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가 여성의 어떤 부인과 질병이라고 하면 꼭 부인과가 아니고 현대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 가지 보장이 된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유병자도 가입이 된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자, 고혈압 당뇨 간편 가입도 가능하고요. 참 당당한 보험은요. 일단은 40대, 50대 여성 암 1위가 갑상선암이에요. 정말 무시 못해요. 그래서 갑상선암 C73 진단 후 수술하시면 총 2,530만원 보장이 가능하세요. 외건지 한번 볼게요. 자, 암진단비, 유사암 진단비에서 10% 보장이 돼서 4,000만원 구성을 하시면 400만원 가입이 되시고요. 보장이 되시고요. 갑상선암 따로 별도로 2,000만원 구성하시면 2,000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갑상선 걸리면 아무래도 수술하셔야 되잖아요. 질병 수술비에서 30만원, 갑상선암 질환 수술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30만원 나오시고, 부인과 및 갑상선 질환 수술비가 70만원. 그래서 400만원, 200만원, 30만원, 30만원, 70만원 더하면 합이 얼마죠? 합이 여기 위에 보시면 2,530만원 보장이 가능하시다. 그 다음에 유방암. 유방암도 정말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C50이에요. 진단 후 수술 받으시면 총 5,530만원 보장이 된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성 특정암이 일단 2,000만원 가입이 되시고요. 일반암에서 3,000만원 또 보장이 되시고, 질병 수술비에서 30만원, 유방 절제 수술에서 500만원. 그래서 요 네 가지 합치면 5,530만원 보장이 되신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AIG 참 당당한 여성보험, 부인과 질환 진단비도 수술비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궁 편할 근종 D25 코드 받고요. 유방 섬유선조 N60, 자궁 내만증 N80, 총 100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일단은 질병 수술비에서 30만원, 부인과 및 갑상선 질환 수술비에서 70만원, 총 100만원 보장이 되십니다. 회당이에요. 근데 무지변형 진단 후 수술비, 일단 무지외반증이죠. M20.1, 그 다음에 강직무지, M20.2, 그 다음에 무지의 기타 변형, 후천성, M20.3, 총 130만원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에서 30만원, 여성 특정 생활질환 수술비에서 100만원, 총 130만원 보장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족저 근막염 진단 후 수술, 일단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이 있잖아요. M7.2, 그러면 이게 130만원 구성이 되십니다. 여기 보시면 질병 수술비에서 30만원, 여성 특정 수술비에서 100만원, 합쳐서 130만원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예시표를 이해할 수 있게 쉽게끔 제가 예시해놨어요. 여성암 추가 플랜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성 특정암 이제 30세에서 65세까지 1,000만원이고요. 66세에서 70세까지 1,000만원 똑같습니다. 암진단비는 4,000만원, 66세 이후로는 2,000만원, 그리고 갑상선암 2,000만원, 그 위에 이후로는 200만원, 항암 방사선 치료비도 200만원, 200만원 똑같고요. 유방 절제술 500만원, 300만원, 그리고 자궁 저출술 200만원, 66세 이후로는 100만원, 질병 수술비가 30만원, 10만원, 갑상선 질환 수술비가 30만원, 20만원, 그 부인과 및 갑상선 질환 수술비가 70만원, 10만원 구성할 수가 있다. 자, 30세 기준은 32,000원 정도고요. 40세 기준은 58,000원, 50세 기준은 68,000원, 60세 기준은 82,000원, 70세 기준은 59,000원 가입이 되신다. 자, 그 말고 이제 여성 특정암 이제 2,000만원, 그 다음에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비뇨 수술 진단비가 1,000만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루프 진단비가 200만원이고요. 66세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그 밑에 유방 절제술, 자궁 절제술,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 수술비, 부인과 수술비, 여성 특정 생활 수술비,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 골절 진단금. 이 많은 거 진단비를 10년 날 10년 갱신을 하시면요. 30세 기준은 27,000원, 40세 기준은 39,000원, 50세는 4만원, 60세는 43,000원, 70세는 딱 22,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다. 보험료 매우 저렴하죠. 그래서 가성비 대비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AIG 보장 든든 보험이 있는데요. 이거는 AIG에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바쁘신 분들 한 5분이면 끝납니다. 네. 자, 일단 7월에 영업과정인데요. 일단은 AIG 참 당당한 여성보험,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짧게 끝날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자, 갑상선 진단 수술비가 진단이 최대 2,000만원이고요.
부인과 질환 수리비가 100만원, 갑상선 수리비가 130만원, 여성 특정 생활 수리비가 130만원. 요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인과 및 갑상선 질환 수리비가 여기 보시면 양성 침샘물이 D10부터 D36까지 있어요. 자궁 편할 근종. 그 밑에 보시면 유방의 장애. 그 다음에 여기 여성 이제 골반 내 장기의 염치성 질환. 그 밑에 생식기 질환. 요거 해가지고 같이 해서 보장이 일단은 부인과에서 100만원 나오고요. 갑상선으로는 130만원, 여성 특정 생활 수리비에서는 130만원 나옵니다. 그 여성 특정 생활 수리비가 뭐냐? 무지의 변형, 이제 무지의 반칙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손목 터널 증후군,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 여기 보시면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보장이 가능하시다. 자, 갑상선 C73이에요.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2530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그 다음 밑에 유방암은 5530만원, 그리고 부인과 질환 진단 후 수술비가 100만원, 무지 외반증이 130만원, 족저근막염이 130만원 보장이 가능하시다. 자, 여기 보시면 참 당당한 여성 플랜인데요. 이 네가 다섯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고혈압, 당뇨 다 가입이 되시고, 그 다음에 여성 특정암이 2000만원, 갑상선암이 2000만원, 그리고 갑상선 질환 수술비가 130만원, 그 여성 생활 수리비가 130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 보장이 되신다. 이 밑에는 네 가지는 솔직히 타회사도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요. 요 하나 중간에 하나로 간편보험이에요. 3일보험. 3개월 이내 병원 간 적 있냐, 1년 이내 입원 수술한 적 있냐, 이거는 유사암이나 수술비 보장 플랜이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이내 1년 이내고요. 유사암 진단이 최대 15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질병 수술비가 최대 10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이 될 수가 있다. 제가 타사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7월 21일자로 150만원까지 가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병 수술비가 아까워서 어느 보험사가 또 높게 가입이 되시냐, 그래가지고 제가 질병 수술비가 최대 100만원까지 나오는 AIG 손해보험으로 많이 추천해드려요. 물론 밑에 보시면 치아보험, 제가 치아보험 전문 또 설계사잖아요. 그래서 치아보험은 당연히 AIG 라이나 400만원 꽉 채워서, 그리고 보존치료비 150만원, 190만원 원하시면 AIG 라이너를 맨 끝에 해드리고요. 이제 그전에는 손해보험으로 250만원, 보존치료비 60만원까지 가입을 제가 해드립니다. 어떠세요? 내용 괜찮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참 당당한 여성보험, 여성만을 위한, 여성에 특화된, 여성만 가입이 될 수 있는 부인과 질병 쪽에 그 여성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진단 시에 크게 나올 수 있는, 물론 10년 날 10년만기 갱신형이지만 2-3만원대로 비갱신형 하나 가져갔으면 갱신형으로 하나 서브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이제 AIG 손해보험, 참 당당한 여성보험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상품에 대해서 설계나 아니면 문의 주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카톡이나 그리고 전화번호 제가 여기 밑에 해놨어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아낌없이 제가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저희 팀장님께서 설계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예, 아무래도 7월달, 8월달 많이 가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보시고 좋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